신림역 쪽에 사는 게 괜찮아요. 대신에 이제 방은 이제 뭐 두 개가 따로 있진 않아요. 대신에 근데 어차피 지금 원룸보다는 나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억 5천으로 나왔다가 1억 3천에 그냥 해준다고. 1억 3천에 대신에 관리비는 8만원. 8만원에 전기가스 수도 별도. 그렇게. 여기 옵션은 다 있어요. 1.5룸이니까. 대신에 신림역 여기 10분입니다. 10분 잡아야 돼요. 걸어서. 패션문화의 거리랑 롯데백화점 사이. 오, 짱. 여기는 저는 대출 진행을 안 해봤는데 저희 실장님이 해봤대요. 융자나 이런 거 LH도 된다고 괜찮다 하더라고요. 대신에 이쪽이 북향입니다. 여기 보면 그 롯데타워 보이죠? 창문이 뭐 답답하진 않은데 북향이에요. 그래도 뭐 채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북향이어도 그죠? 북향이어도 채광은 나쁘죠. 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 약간 1.5룸이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반 원룸보다는 큰 여기는 보일러실 것 같은 가능성이 여기는 보일러실. 오케이. 그러니까 아까 그 투룸보다는 좀 답답한 건 좀 덜하죠. 아마 거기에 또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서 좀 더 답답한 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.